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절을 말씀하시면서 암에 걸린 상황을 위로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심한 벌을 내렸었지만 죽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은 이런 말씀을 실제로 암을 주신 주체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이거 하나님이 한번 내가 심하게 한번 혼을 내 주지만은 죽이지는 않겠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경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책. 이 한국, 특히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다른 데서는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으니 징계 경책. 근데 사실은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징계나 형벌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건 완전히 다를 거 없습니다. 징계 처분했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럼 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형벌과 징계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 본래 단어는 chasten이라는 단어입니다. chasten. 여기 보면 chasten 나오죠. 그렇죠? chasten 또는 chastise 이런 이제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형무소 그랬습니다. 그 형무소가 사실은 솔직한 거예요. 왜? 범죄자들을 뭐예요? 형을 주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형벌 주는 곳이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해요? 교도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도라는 말은 형벌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이슨은 교도라는 말입니다. 선도한다. 그래서 선도하시기 위하여 여기 이제 그대로 킹 제임스 번역을 다시 직역을 하면 나를 교도하시기 위하여 sore라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도. 그러면, 하나님의 교도, 선도하심은 뭐냐? 그 교도, 선도하는 것이 상당히 인간이 괴로운 상태에 들어가요.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시험해 보겠다. 즉 나는 베드로를 시험해 보겠다. 뭐를 증명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사람인지 이를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뭐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베드로를 청구했잖아요. 응? 그렇죠? 시험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케이 했다. 그래서 네가 달구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무슨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몸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돌아와서 형제를 더 굳게 하라. 이제 여기에 보면 요 문장에 딱 보면 시험과 뭐가 나타나 있어요. 시험과 선도가 나타나 있어. 교도가. 자, 하나님은 이 베드로는 아직도 좀 잘 떨어졌어요? 덜 떨어졌어요? 덜 떨어진 거야. 예수님 다 알아. 그래서 아직도 덜 떨어진 이 아주 자신감에 꽉 차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저는 뭐 어느 곳이라도 갑니다. 막 이렇게 아주 자기의 뭐를 모르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모른다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면 자꾸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자꾸 자기를 의지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소용이 없어. 소용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덜 떨어졌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덜 떨어진 것을 보니까 누가 보니까 사단도 보니까 사단은 아직도 이 덜 떨어진 베드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 자기에게. 그래서 시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덜 떨어진 거 알고 사단도 덜 떨어진 걸 아니까 사단이 와서 내가 시험하면 저 자식 베드로 저 자식 내 거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떨어지지 마라. 결국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건데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 된다 하고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거를 믿기를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다음 기회에 또 봐야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요청하는 베드로를 요청해서 시험하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덜 떨어진 베드로를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더 뭐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쪽으로 선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서는 선도야. 그렇죠. 그것을 딱 여러분이, 이렇게 딱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형벌과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시험과, 이제 그 선도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디모데전서. 자, 아들 디모데야.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충고합니다. 내가 네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자, 이 경계. 경계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 한번.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라고 번역이 됐고, 여기는 commit, 충고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너를 가르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 선이란 건 뭐고 악이란 건 뭐다?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악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선과 악이라 그러면 도덕적인 것은 선이고, 비도덕적인 나쁜 짓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착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가르치라. 그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란 말은 결국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착한 양심, 이것도 좀 한번 보고 싶네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했다.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 결국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 양심을 주실 텐데 이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어떤 사람은 내 던졌다. 그래가지고, 자,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됐다? 파선을 했다. 결국 믿음이 파선을 했다. 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지 않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고 기뻐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다? 예? 네? 다시 조건적으로 돌아갔다. 지금 기독교가 다시 조건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어. 마틴 루터 이후에 여러분 참 그 은혜를 외치고 참 좋았는데 이제 점점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돌아가서 파손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우리가 다른 곳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아주 이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 안으로 다시 할례를 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뭐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되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은 정말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처럼 다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에게 끊어지고 뭐에서 떨어진 자가 됐다? 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다 그렇게 또 하느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받는다는 그런 율법에서 아직도 덜 떨어진 그 유대인들의 이제 거짓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가르쳤냐 무조건적 사랑 그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는 이제 끝났지 않냐? 서독 광부로 간 남편이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돌아와서 집 사줬잖냐? 그런데 왜 자꾸 옛날 편지를 꺼내서 꼭 읽어야 된다고 그러냐? 그렇죠? 옛날 편지는 무슨 편지인데?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다 돼가 이제 곧 갈 거야. 그게 그 약속,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집 사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잘 살 거야. 라는 언약의 율법이었다고 합니다. 언약의 계명이었다고. 그거 다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약속을 아직도 하나님이 안 지킨 것처럼, 그 율법 언약 책을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거지. 아시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뭐, 여러분은 뭐,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어느 날 가면 꼭 여러분이 그걸로 다시, 뒤로 넘어져서 그렇게 빠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안식일 교훈을 만나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보세요, 여기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그 십계명이 언약인 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줄, 즉, 십자가에 와서 모든 것을, 이 약속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결국,
유대교인이 되든지 안식교인이 되든지 큰일이 나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교인들이 유럽주의적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앞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자, 후메네오라는 제자와 알렉산드라는 제자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있으니, 그 두 사람을,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이유는, 와, 겁나죠?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어떻게 했다고? 사단한테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무슨, 바울이 어떻게 그런 짓을 다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누구의 꾀임을 받았어요? 예, 네, 사단의 게임을 받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은혜와는 떨어져 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구원 취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 그런데 그런 구원 취소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구원을 주셨더라도 누가 그 구원을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은혜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이게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는 절대로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취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율법 지켜야 되는 거네? 라면 이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럼 누구에게로부터도 떨어진다? 그리스도로부터도 떨어진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건 뭐예요? 구원이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다시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아까 보셨잖아. 자,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끊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잘라버렸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은 결국,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은혜로부터 스스로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한테 갚아. 그 조건적 하나님이 누군데? 사단이지.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자기의 의지의 자유대로 사단에게로 어떻게 갔습니다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단한테 그 두 사람을 내어줬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이 한 것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구약 성경에도 많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있고 그래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저는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게, 그러니까,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이상구를 사단한테 내 줘뿐다. 아, 이거,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 네. 그렇게 된다면 두려운 거지. 예. 네. 그렇잖아요? 이 자식, 아무리 봐도 말 안 듣네. 자, 사단, 이리 와. 예, 데리고 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적 사랑은 사라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절을 올바로 이해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놔도, 결국은, 어? 아니네. 이렇게 돼버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가라 그랬겠어요? 다시 붙들고 뭐예요? 에? 다시 가르치고 설득하고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뭐예요? 끝끝내, 우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는데 어떡해?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 유대교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라.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봐라. 내가 가르친 거 다시 생각해 봐라. 부디 다시 깨닫고 어떻게 돌아오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참 눈물을 머금고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유대교로 다시 뭐요? 가는 것을 그래. 그러면 부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사랑이 넘쳐 안 넘쳐? 사랑이 넘치지.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 읽어버리면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어. 그 가운데 알렉산더 후메네오 있다고.
그래서 이 밭은 해버린 놈들이니까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어. 이런 식으로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사랑이 있어 없어? 하나도 사랑 없어. 겁나? 이제 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뭐를 받아?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 형, 벌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자, 여기는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선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네. Learn. 그러니까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벌 주기 위하여 유대교로, 그래. 전 그렇다면 가봐라. 다시 돌아가봐라.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옛날에 또, 율법을 지켜야 막 철저히 조건적인 교육을 다시 받으니까, 이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다시 깨닫게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자,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다 보고 구원하는 거야. 라면 그런 주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이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단이 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한 것 양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안 들었어. 아주 나쁜 왕이야. 아시겠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기보다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이제, 하다가 톡톡이 당하고,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주변 국과 전쟁, 주변국이 쳐들어올 때, 자기 자신들의 힘을 길러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 정도, 우리의 힘이 이 정도면은, 저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이 주변국과의 전쟁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나라예요. 누가 책임진다고 믿는 나라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전능하사를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쳐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울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이 정도면, 예, 이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과 누구는 정반대요? 예? 다윗은 정반대죠.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사울 왕 때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붙었어. 팔레스타인을 우리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팔레가 블레야. 스타인을 블레셋 이렇게 되는 거야. 참.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뭐요? 맨날 아직도 싸우고 있어. 국지전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장군이 골리앗이야.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요? 완전히 쫄았어. 쫄았어. 이거는 전쟁 시작하기 전에 뭐요? 이스라엘 군사들, 야, 오늘 죽었구나. 그건 전쟁 치기도 전에 어떻게 된 거요? 치기도 전에 졌어. 끝났어.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양치기를 하다가 자기가 골리앗을 뭐예요? 대항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그 다윗은 조그만 소년에 불과해. 그런데 막, 이 덩치가 막 보통 사람 두 배나 되는. 그래서 다윗은 무슨 깡으로 나가는 거요? 하나님이 전쟁을 쳐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사울이 자, 이 갑옷 입고 나가라. 갑옷 입어보니 이게 영, 아, 그래서 갑옷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시냇가에서 주워온 뭐요? 조약돌. 그래서 골리앗의 정통을 어디에 맞았어? 급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되는 거. 그런데 사울은 계속 자기 힘을 믿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요?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생명의 돌. 그 돌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 내 병을, 즉 병치료. 그게 전쟁이거든. 다윗처럼 그렇게 맡기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암이라는 골리앗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히려 신약보다 참 재밌는 성경이에요. 그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여러분이 올바로 파악만 하시면.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 이제 그 정도로 아시고, 그러면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사단이 한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또 사울 왕이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쳐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전쟁해봐라. 하면 이제 지는 거야. 아. 그래서,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패전해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위험하게 됐어. 그, 이제 왕도 도망을 쳐야 돼. 그래서 그 술에 전차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그 휴지 하나, 우리가 크게 안 나오는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울 왕이 판단하기를,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런 위기에서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자기 호위무사 있잖아요. 호위무사를 보고 자기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 블레셋 그 더러운 이방인 손에 난 죽기 싫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네 손에 찔려 죽지. 저 더러운 이방인 손에 찔려 죽지.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 그런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명분. 그 실제로는 뭐예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은 조건적이에요. 그 사울이 얼마나 조건적인 왕인가 하는 거는 이제 그 또 사울의 얘기를 읽어보면 또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호위무사가 아, 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당금을 꺼내가지고 해서 활복 자살을 해. 그게 사울로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죽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호위무사도 무서워서 자기도 죽어버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뭐요? 않았다는 겁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무당에게 가서 물었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여호와께서 저를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지가 자살을 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 사울은 하나님이 죽였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런 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러 군데 있는 거를 다 올바로 해석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역대상 21절. 자, 여기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만큼 되느냐. 만약 팔레스타인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스라엘 전군, 다 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는 온 국민이 다, 남자들은 다 군인이었어. 군인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실시. 그 목표가 뭐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냐? 예, 네. 누가 했다고? 다윗이 했어요. 누가 다윗 보고 그렇게 했다고? 사단이. 자, 여기는 분명히,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수를 계속해봐라. 라고, 이제, 다윗이, 사단이 격동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있자, 우리가, 병력이 충분한가? 충분해야 될 텐데, 한번 개수해볼까?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어떻게? 전쟁을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믿음 없는 생각을 준 장본인이 누구다? 사단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 장군과 백성들의 두목에게 인구수를 조사해라.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이제 좀 의아하다고 그 자기 의견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실패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근데 이 꼭 같은 사건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같은 사건이. 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수를 조사해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구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도우시면 전쟁을 이길 수 있어. 그 믿음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흔든 주체는 사단이었다라고 역대상 21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럼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사단이 한 게 맞잖아. 그렇죠? 사실 사단이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해버렸지.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가 뭐예요?
그 두 사람을 사단한테 내쳐버린 걸로 얘기를 한다. 그 왜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이 한 것으로? 또 사단이 한 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 왜 이런 표현을 성경을 하느냐? 성경은 하고 있나? 이거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네, 이거는 같은 성경 안에서 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이것이 심각한 얘기인데, 네. 지금 이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자, 그래서 저는 아주 고민했습니다. 예, 네. 아무리, 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걸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저 뭐, 결국 가서는 우리 인간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그러고 지나갈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왜? 같은 성경 안에서 서로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이게, 이제, 혼자서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겠지. 그리고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걸렸을까요? 한 방에 하나님이 탁 풀어주셨어요. 아셨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제가 이제 그 돈을 그 당시에 벌어가지고 옛날이죠, 옛날에 잘 벌어가지고 이제 그 벤츠를 두 대를 샀어요. 그 이제 큰 점잖게 생긴 그 세단 벤츠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날렵하게 생긴 2인승 스포츠카. 그건 완전 사치품이에요. 그거는 뭐, 조그맣게 생겨서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근데 막 그게, 막 그거 타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샀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상구하고 그 차하고는 별로 안 어울려. 그 차를 타려면 아주 날렵하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스포츠맨처럼 보여야 돼. 아직 스포츠맨. 그래서 스포츠맨처럼 보이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넓으면 별로 운동 잘하는, 여기 하고, 두 분은 좀 스포츠맨, 얼굴이 좁아, 그렇죠. 좁고 또 뭐예요? 또,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통수가 또 튀어나와야 돼. 아시겠죠? 그럼 전 뒤통수도 없어. 그래서 이 뒤통수가 없으면 참 이 옆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 만나가지고 보니까 뒤통수가 참 이뻐. 자, 그런데 그 차를 스포츠카를 타려면 이게 좀 저 같은 사람이 몰고 댕기면 주위 사람들이 저
저 친구 지금 뭐 별로 자기한테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몰고 댕긴다고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스포츠맨처럼 보이도록 제가 변장을 하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면 되겠다. 근데 저는 선글라스를 안 좋아해요. 전 그래서 선글라스 껴본 일이 별로 없어. 지금도 선글라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름이 아무리 여름철에 선글라스 안 껴요. 근데 이제 일부러 선글라스를 사러 LA에서 그 베벌리 힐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영화 배우들 사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그 베벌리 힐스 그 동네 길 이름이 있어. 로데오라고. 그 로데오 드라이브. 그래서 한국에서 로데오 길 하잖아요. 그게 본래 다 베벌리 힐스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인류 쇼핑 거리야. 거기가. 거기 갔죠. 이제. 거기는 막 다 비싸. 그럼 막 최고 고급품들. 거기서 한 200만 원짜리 선글라스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가족들 전부 하고 이제 섬에 놀러 가자. 그래서 LA 항구에서 한 시간 반 배 타고 쭉 나가면 그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이쁜 섬이 있어요. 거기 이제 배를 타고 탁 가는데. 야, 그날따라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그래서 이제 갑판 난간에 서서 바다를 탁 선글라스를 끼고 폼을 잡고 탁 보고 있는데, 우리 그 네 살짜리 딸, 둘째 딸이 쫓아왔어. 키가 작아서 바다가 안 보인대. 그래서 아빠 안아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줬어. 와! 바다가 좋다. 이제 이러고 바다 다 보고 난 뒤에, 아, 요게 이제 아빠한테 뭐래요. 아빠 선글라스가 참 멋있대. 그러면서, 그 아빠가 멋있어 보여. 아빠가 운동 잘하게 보여.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 놓고는 요게 이제 아빠 자기한테도 한번 씌워줘 보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얼굴이 넓으니까 이게 헐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씌워주면서 조심해야 돼. 고개를 확 돌리면 큰일 나. 그래서 간신히 이제 이렇게 씌워놨어. 근데 그 딱 씌워주자마자 우리 첫째 딸이, 이거 여기 좀 돌아봐! 그래서, 왜?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누구 잘못이요? 지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잘 알아. 그리고 이 선글라스는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아빠는 본래 선글라스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 선글라스만은 애지중지 해가지고 그래 그 때문에 그 거금을 주고 산 선글라스. 그러니까 애가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바다 한 보고 제 얼굴 한 보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요 녀석이 두 주먹을 볼건 지더니 이렇게 저한테 이제 안겨가지고 제 가슴 패기를 두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왜? 자기 잘못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뭐요? 부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어떻게 또 넘겨야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막중한 부담감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아빠가! 울부짖는 거야. 처참하게.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빠는 이 딸을 참 사랑해. 그러면 이 아빠가 선글라스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 딸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돼? 그렇지. 만약 이 아빠가 조건적 아빠라면, 응? 선글라스를 좀, 그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가 고개 돌리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확 돌려가 네가 떨어져. 여러분, 아빠가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아빠는 뭐가 더 중요한 아빠예요? 딸보다 선글라스가 더 중요한 아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딸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딸도 자기 잘못인 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할게? 지금 누가 더 급해? 딸이 더 급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지가 딸이야. 수지. 응? 아빠가 잘못한 거 맞다. 맞아.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너한테 안 씌워져야 되는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다 용서했어. 무서로.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이런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막,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아빠가 잘못한 거 맞다. 그게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모든 죄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잘못한 거 맞다. 그랬더니, 지금 녀석이, 하면 이제 가라앉는 거야. 그 다 가라앉았어, 이제. 이제 괜찮지? 괜찮아.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럴 때 하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준다가 아니야. 아시겠죠? 아빠의 사랑을 받고, 드디어 이 막중한 자기 죄의 책임을 아빠가 어떻게 다 져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자기 죄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실은 내 잘못 맞아, 아빠. 얼마나 아름다워.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야. 그렇죠? 바로 그거야. 즉 사단이 해서 다윗이 잘못한 거를 결국은 누가 다윗을 시켰다고? 인구수를 예.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서 그 하나님이 내 잘못이야 하는 거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두 다른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 책이야.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반대로도 말씀해도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심히 경책했으나, 하나님이 경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잘못으로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내가 경책한 거야. 자, 우리 사단이 너를 시험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선도, 그 기회를 선도의 방향으로 돌릴 거야. 그래서 네 강 내 강 더 가까워지자. 네가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선도하겠어. 그러니까 뉴 스타트로 온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 유전자가 켜지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번에는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고 고생만 시킬 테니 다음에 또 네가 또 죄를 지으면 그때는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이 기독교 사회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알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막중한 뭐예요?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 암에 걸려야만 이 말이 좀 통합니다. 아시겠죠? 왜? 암이 나으려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이 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과정.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과연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 새끼들 난 사단한테 가버려. 고생 좀 시큰 해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어라고 기록할 때는 바울의 두 눈에서 뭐예요? 눈물이 흘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의 책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책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치유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신 표현이 꼭 잘못된 표현 같은 모순되는 표현 같은 그런 오해를 우리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아무리 우리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또 사단이 우리를 범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다. 사울이 자살한 것도 내가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 말 안 듣는 사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갈 때 계속 이러한 깨달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은혜를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도 더욱더 분명하고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